수술 부작용이 없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HJ님이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제가 M자 탈모 초기인데 미녹시딜이랑 피나스테리드 병행하면서 치료 중인데요, 아직 대학생인지라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미녹시딜만 써보려 합니다. 어차피 M자 탈모는 피나스테리드도 효과가 크지 않으니 그렇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미녹시딜은 먹는 약보다는 기본적으로 탈모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우리가 M자 탈모 편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지만, M자 탈모가 밀리지 않게 하는 효과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테스테리드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복원시켜서 나게 하려는 힘이 좀 떨어지고 효과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M자 진행을 막는 효과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진행되지 않도록 미녹시딜만 쓰실 게 아니라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같이 쓰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근데 뭐 부작용이 심하거나 해서 뭐 쓸 수 없게 됐을 때 미녹시딜을 쓰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굳이 부작용이 없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유를 드리자면, 운동을 두 개 살 빼려고 하고 있어요. 수영을 한 1시간 하고 줄넘기를 한 제가 한 2, 30개씩 해요. 수영을 안 하고 줄넘기 2, 30개만 하는 걸로는 살 빠지는 게 크게 효과가 없겠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요게 미녹시딜입니다. 근데 메인은 어차피 유전성 탈모에서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예요.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나는 요거 수영 안 하고 줄넘기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랑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메인은 하시고, 물론 줄넘기만으로도 많이 빠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둘 다 하시면 제일 좋고요. 가능하시면 끊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